지난 3월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누군가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. 돈을 가져간 사람을 추적했더니 부천시의회 의장,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 시의원으로 드러났죠. 현금 인출기에서 남의 돈에 손을 대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따져보겠습니다. 먼저 이 팩트맨이 직접 이 의원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. 남의 것을 제 돈하고 섞어갖고 나와버린 거예요. 그 술 엄청 취한 상태에서. 도둑질한 의사 전혀 없었어요.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실수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는데요. 수사기관은 절도 혐의로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누군가 흘린 돈 가져가면 사실 어디에서 주었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른데요. 먼저 길에서 주운 돈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죠. 길에서 돈을 주운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는데요. 현금 인출기는 다릅니다. 일단 현금 인출기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는데요. 인출기 위에 놔둔 돈도 소유권이 은행에 있다고 봐서 결과적으로 은행 돈을 훔친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. 쟁점은 고의성입니다.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돈을 가져간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데 뭐 즉시 돈을 찾아서 이제 경찰서에 알린다든지. 지난해 현금 인출기에 누군가 두고 간 10만 원을 가져갔다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. 대법원은 현금 인출기에 콜센터 신고 전화기가 있었는데 이용하지 않았고 은행 연락을 받은 뒤 뒤늦게 신고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현금 인출기에 남의 돈 가져가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.